먼저 스트리머 진자림은 유튜브 구독자 67만 명, 트위치 팔로워 32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9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유튜버인데요. 최근 상도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일업종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집 개업한 유튜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유튜버 진자림이 새롭게 오픈한 환상 탕후루 가게가 해당 상권에서 영업 중이었던 왕가 탕후루 가게와 동일 업종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글쓴이는 기존에 있던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며 탕후루 매장 별로 없는 상권에 가서 장사를 하면 매출도 괜찮게 나올 텐데 왜 굳이 위치를 동일 업종 바로 옆에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는데요. 글쓴이는 자신을 해당 탕후루 집이 위치한 지역 거주민이라고 말하며 제가 해당 지역에 살고 있어서 왕가 탕후루 가게 사장님이랑도 많이 친해졌다. 그저께 탕후루를 사 먹으러 갔다가 오랜만에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옆 가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며 원래도 탕후루 가게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나서 힘들어 하셨는데 앞도 뒤도 옆 건물도 아니고 같은 건물 바로 옆에 유명 유튜버가 탕후루 가게를 차려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인근 부동산도 다 디저트 카페라고 알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한다라며 나중에는 부동산 사장들이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더라. 근데 자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얘기하셔서 저도 괜히 속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가 탕후루 가게 점장의 아들이라고 밝히며 진자림 씨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디저트 가게를 하신다고 인사가 와서 별 문제 없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인테리어 과정을 보니 탕후루 가게를 한다고 하더라라며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항의를 했지만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저희에게 뭐라 호통을 치셨다. 저희 어머니는 매출이 기존과 비교해 70%가 줄었고 지금도 전화가 와서 왜 자림이 괴롭히냐고 한다라고 호소했는데요. 이어 곧 폐업할지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진자림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올린 홍보성 쇼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당 내용 한번 보시죠. 진자림님 맞죠? 아 안녕하세요. 네 탕후루집 연다면서요. 열기는 해요? 이제 곧 열어요. 한 다음 주? 에? 다음 주요? 어 진짜 연해요? 아 근데 탕후루 유행 다 지났는데 괜찮아요? 맞긴 해요. 유행이 좀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탕후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끝까지 해보기로 했어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망하는 것도 다 경험이니까요. 영상에서 진자림은 유행이 좀 지나긴 했는데 탕후루를 너무 좋아해서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 끝까지 해보기로 했다며 탕후루 가게 오픈 소식을 알린 뒤 걱정되긴 하지만 망하는 것도 다 경험이다 라며 가게 이름과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진자림의 영상을 본 누리꾼 중 일부는 진자림에겐 경험이겠지만 진자림 탕후루 가게 옆에서 영업해야 하는 왕가 탕후루 사장에겐 생계가 달린 문제다. 망하는 것도 경험이라고 하지만 옆 가게 사장에게 망하는 건 경험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망하는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진자림이 창업한 환상 탕후루 가게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환상적인 기분을 주기 위해 초창기에는 주기적으로 유튜버 인플루언서 방송인 등을 초대하려고 한다라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진자림은 자신의 인맥을 통해 유명 방송인들을 새로 오픈한 탕후루 가게에 30일 동안 일일 알바로 초대하겠다며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으로는 방송인 하하와 개그맨 김대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상도덕 논란 이후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진자림이 직접 와서 해당 매장을 둘러보고 계약까지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자림이 계약하기까지 탕후루 가게를 내겠다고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하며 디저트 가게를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탕후루가 잘 팔리니 탕후루도 디저트 품목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디저트 카페가 들어올 줄 알았던 주변 상인들은 진자림이 얻은 가게에 환상 탕후루란 이름의 간판이 올라간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자림 씨가 준비하는 환상 탕후루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개업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진자림 씨에게 수차례 DM을 보냈지만 답이 오진 않았습니다. 한편 진자림은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소속사 샌드박스 네트워크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으며 1월 16일자로 투치와 뿌꾸와 예정된 피파 온라인 합방이 투치와 뿌꾸 측의 발표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월 16일 팬카페의 카페 매니저를 통해 진자림 본인이 해당 상황에 대해 파악하였고 추후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게를 오픈한 건 문제가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기 좀 생기면 연예인이건 유튜버건 이를 이용해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는지?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며 돈 벌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눈에 띄는 댓글 몇 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